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유니티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직스 챌린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수상에 지금 요 사이트, 요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유니티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직스 챌린지라고 해갖고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이 있는데 전반부 먼저 간단한 전반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내용은 우리가 2D 물체의 바운싱과 슬라이딩 모션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론 강의와 실습 강의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2D 오브젝트의 물리적인 움직임은 주로 이제 콜라이더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콜라이더 쪽에 이제 그 피지컬 머티리얼을 우리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바운스나 슬라이딩 모션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참조한 내용은 바로 이제 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요 피직스 챌린저의 요 동영상. 여러분도 한번 이 동영상을 이제 감상을 하고,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러고 나서 선생님 강좌를 또 따라 해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지금 여기 2D 오브젝트에서는 전체적인 모양은 렌더러에서 좌우를 하고, 그다음에 모션, 움직임은 콜라이더 안에 들어있는 머티리얼, 그리고 그다음에 리지드 2D, 리지드 바디가 정확하겠죠? 바디. 피지컬 엔진을 사용하는 리지드 바디 2D. 자, 그래서 뭐 에드 컴포넌트하고 피직스 2D,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클 콜라이더 2D하고 그다음에 리지드 바디 2D 또는 이제 박스 콜라이더 2D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렇게 SS2 가서 2D 메가팩 그걸 설치하고 임포트라면은 여러분들 작업하기 편한 여러 가지 스프라이트 머티리얼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사용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요러한 내용을 좀 실습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나눠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사이트 들어가서 2D 메가팩을 다운로드 해갖고 임포트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내용이 요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는 그라운드 타일을 듀플리케이트 해갖고 하나 둘셋넷 해서 15개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갖다 놓은 거고, 요때 여기에는 박스 콜라이더 2D를 애드 컴포넌트 해갖고 박스 콜라이더 2D를 추가한 거예요. 여기 머티리얼은 그냥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박스죠. 그래서 스퀘어죠, 스퀘어. 스퀘어 2D 갖고 와갖고 여기에는 박스 콜라이더 2D를 갖고 오고, 여기에 머티리얼에 특별하게 세팅을 했는데, 요 특별한 머티리얼은 여기서 작업을 두 개를 했습니다. 요두 개는 여기서 이제 크레이트 해갖고 2D 피직 머티리얼 2D 요 작업을 통해서 두 개를 만들고, 바운스 경우는 이름을 이제 바꾼 거죠. 바운시 해갖고 플릭션은 0.4, 바운시니스는 0.8 해서 하나의 피직
머티리얼 2D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슬라이딩은 바운스니스는 0으로 하고 플렉션은 0.4. 근데 플렉션을 더 줄여도 이게 되겠습니다. 이걸 슬라이딩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요걸 뭐더 줄여볼까요? 0.01. 플렉션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슬라이딩 모션이 있기에. 그래서 요게 두 개의 머티리얼을 만든 다음에 그 놈을 요 박스, 스퀘어죠, 스퀘어. 스퀘어에다가 박스 콜라이더를 만들고 이게 요 슬라이딩을 여기다 드래깅해서 갖다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져야 되니까 리지드 바디를 추가한 거한 10kg. 반면에 이제 요 서클 하나 만들고, 그죠? 서클 하나 만들고, 서클 하나 만들고, 뭐 컬러를 세팅하고, 서클에는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하고요. 떨어져야 되니까 뭐 질량 뭐 편하게 10kg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서클 콜라이더 2D를 추가하시고, 여기는 뭐 머티리얼을 추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현재 여기는 콜라이더의 머티리얼 추가하지 않고 대신에 요쪽 요 밑에 요거하고 충돌되는 요거는 지금 스퀘어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하고 여기에 머티리얼에 바운시, 여기 조금 전에 만든 바운시를 드래깅.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요쪽은 마찬가지로 스퀘어인데, 여기는 박스 콜라이더라고 머티리얼은 슬라이딩으로. 그래서 바운시는 0.4, 0.8. 그다음에 슬라이딩은 0.010. 요렇게 세팅한 다음에 러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하면은 이 둘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요거는 슬라이딩 모션이 일어나는 거고, 너무 슬라이딩하고 너무 빨라서 이쪽까지 이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스탑을 하고 요거를 조금 요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놈을 요쪽으로 좀 이동. 다시 한번 요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요거는 슬라이딩 모션, 여기서 슬라이딩 모션이 일어나고, 요놈은 바운스 모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운스가 있다,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여기서는 뭐 아주 떨어지고, 요러한 내용이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이런 슬라이딩 모션과 그다음 바운스도 만약에 이거를 한 0.1이 아니고 1.0, 크게 1.0으로 해놔버리면은, 여기 지금 다시 요거를, 여기 바운스를 1로 돼 있네요. 1로 돼 있고, 자, 작동시켜 보면은 바운싱이 좀 오래 되겠죠? 이렇게 1이니까 계속 바운스가 그래도, 근데 약간 여기 플릭션이 있어갖고, 플릭션이 0.4 정도로 했으니까 바운스하면서 약간 옆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한번 보면, 이쪽은 슬라이딩.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두 개가 요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실제 관찰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관찰을 잘 해보면은 떨어져 갖고, 여기가 지금 표면에서 모션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것은 요거 이제 Y 위치가 좀 달라서 그런가요? 한번 살펴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요것의 위치죠. Y. G 값을 0으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박스도 주값을 요놈을 조금 자 요놈을 0 그래서 그대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요것도 0으로 요것도 0으로 하는 게 예, 카메라가 쳐다보면은 요놈하고 요놈이 같은 거리다 이런 얘기죠, 그죠? 떨어져 있는 G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같게 이 상태로 해서 돌려보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붙게 되죠. 여기 정확하게 붙은 게 보였나요? 다시 한번 여기 떨어져갖고 여기 요거하고 여기 떨어져서 여기서 표면에 정확히 붙는 거. 그럼 같은 G 이퀄 0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G 이퀄 0으로 안 하면 카메라가 보는 게 이제 뎁스, G 방향 값이 다르니까. 만약에 요 빨간색을 G 방향을 0.1로 한다든가, 그럼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표면에 이렇게 딱 달라 거의 비슷한데 0.1은 크기가 별로 크질 않나? 1 1라니까 거리가 떨어져 보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2 좀 이상하죠? 자, 그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 요 이제 3차 공간상의 정보값을 정확히 좀 해줘야 요두 개가 물체가 표면에 딱 부딪혀갖고 이렇게 슬라이딩, 요거는 바운싱이 된다는 거. 요 간단한 그 물리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라이딩 모션이나 바운스 모션이 잘 여러분들이 핸들링할 줄 알면 게임 만드는데 유용하게 피지컬 2D 머티리얼 그 콜라이드에 세팅하는 내용이 예, 게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